예,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4월 10일자 기사로 예, 하늘로 번진 미중 갈등, 미 항공업계 예, 중국발 항공편 증편 백지화 촉구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 미국 오가는 중국 국적 항공편의 추가 승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현재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회원 사인 에어라인드 포 아메리카는 교통부와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항공편은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부터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반면에 또 중국은 중국 항공편은 러시아 영공을 계속 통과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미국과 중국 간 추가 여객기 순항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서한에는 민간항공조종사협회 ALPA, 연합조종사협회 APA, 승무원협회 CWA 등 노조도 동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교통부 3월 31일부터 중국 항공사가 미국 왕복 여객 항공편을 일주일 35편에서 50편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 미국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일주일에 100편까지 두 배로 늘려 허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제 경쟁에 더 앞서 있죠. 중국이 그 러시아 항공을 통과해 버리면은 그에 돌아서 러시아 항공을 사용하지 못하는 항공사들은 여러 가지 운임비나 여러 가지 또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승객들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전에는 미국과 중국 항공사 양측에 각각 주당 150편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서한과는 별개로 미 하원 중국 특위 위원장인 마이크 켈러리 의원과 특히 간사인 그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이 기존 양자간 합의를 준수하고 승객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항공편 운항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은 반경쟁적 상업적 이점을 누리는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 항공사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편을 늘리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라며 미국 승객들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안보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미국 항공기가 러시아 중국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뭐 전쟁 중이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저기 총탄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전쟁 중인 나라를 통과한다는 건 좀 위험은 있죠. 그러나 시간 단축이라든지 임금이 좀 기름값이 좀 싸게 맥히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중국 항공으로서는 유익하죠. 미국이 이제 트집을 잡자면 거기는 전쟁 항공에 미사일 쏘거나 그러면 항공기가 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은 있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국 우크라이나 편에 가담한 미국이 미국 항공에 러시아 항공을 사용하지 못해서 경쟁사인 중국 항공 친중러 관계로 러시아 항공을 통과함으로써 인해 시간 단축 요금 인하 등의 이득을 가지고 미국 민간 항공의 경쟁에 치명적 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미국 항공 승객이 중국 항공으로 몰려 중국 항공은 항공편 운항을 늘림으로 더욱 미국 항공을 잠식하고 피해를 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주변국이 도와서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중국은 이제 러시아 항공을 그냥 친러 요즘 러시아가 친러 친북으로 아주 단합돼 있잖아요. 공산국 국가로 또 그 군사 무기도 그쪽으로 또 북한이 군사 무기를 또 러시아에 보내면 또 러시아에서는 석유로 북한이 싣고 오고 이런 이제 시스템 구조인데다가 또 중국의 총탄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보내줌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기름으로도 환불해주고 또 러시아 중국도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군수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들은 밀월 관계인데 뭐 중국 항공기가 러시아를 통과한다면은 뭐 러시아에서 총을 쏠 일이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전쟁 중인 항공을 통과하는 것은 좀 불안한 거죠. 그 전쟁 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핵이 뭐 미사일이 뭐 던져질 수도 있고 총격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쪽을 통과한 것은 좀 미국이 지적한 대로 미국 민간 항공이 지적한 대로 그건 뭐 미국 저 러시아 뭐 폭격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폭격이나 아무 폭격이나 맞을 수 있는 불안감은 있죠.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러시아 항공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승객을 다 쓸어 모으면서 증편한다면 참 미국 항공 측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겠죠.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4월 12일자 기사로 하늘로 번진 미중 갈등, 미 항공업계 중국발 항공편 증설 백지화 촉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